편도 4, 5차로에 주행 중인 모든 차량이 영상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세단과 SUV, 버스 등 차량 종류가 각기 다른 색깔로 표시됩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도 차량들은 똑같이 인식됩니다. 딥러닝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 있어 가능한 스마트 교통 관제 시스템입니다. 렉스젠은 영상 처리에 있어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교통 단속 카메라가 갈수록 진화하는 것 역시 이러한 영상 처리 기술 덕분. 안전벨트 착용이나 휴대전화 사용 여부도 영상을 통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이륜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번호판이 작고 후면에 위치한 이륜차 번호판의 특성상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딥러닝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뿐 아니라 그래픽 처리 장치 없이 CPU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경량화에도 성공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도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객체, 겹친 객체에서도 특화된 그런 검지율을 나타내면서도 이게 학습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경량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렉스젠은 영상 처리와 관련한 특허만 100개 이상 보유할 정도로 지식재산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직원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연구 인력도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원동력입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필리핀의 무인 단속 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기술 대상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반 상용 알고리즘, 오픈소스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과 차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희 기술력을 이렇게 인정해준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진출이라든가 국내에서도 사이트를 늘려가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렉스젠은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 보도와 카메라 한 대로 400m 거리의 차량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CCTV 등도 상용화한 상태. 국내 기업의 차별화된 영상 처리 기술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채널 아이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